제가 이번에 상해 가서 화장품을 아주 왕창 털어왔습니다. 이 쇼핑백 진짜 가득가득 차도록 완전 이렇게 탈탈탈 털어왔고 영수증 길이가 이 정도가 되도록 제가 궁금했던 화장품들 싹 다 사와봤거든요. 제가 정말 카테고리별로 다 구매를 했어요. 뭐 베이스부터 뭐 아이메이크업, 블러셔, 립 아주 싹 다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걸로 풀메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풀메이크업을 하는데 그냥 한국식 제가 항상 하던 메이크업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우인 스타일 메이크업, 제가 이번에 그 상해 가서 그 도우인 스타일 메이크업을 한 그 중국 분들을 봤는데 전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 도우인 메이크업을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조금 들 거라고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한국의 그런 내추럴한 메이크업에 비해서는 되게 좀 컨투어링도 빡빡빡 돼 있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실제로 가서 봤잖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고 되게 예쁘고 힙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실제로 봤을 때도 뭔가 저 화장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좀 예쁘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오늘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 메이크업이랑은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쪽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도우인 메이크업 스타일에 이렇게 참고할 만한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그래서 이 메이크업들의 그 특징들을 싹 뽑아가지고 오늘 제가 이 더 컬러리스트에서 사온 제품들 리뷰도 같이 하면서 한번 메이크업 찍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렌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렌즈를 제가 원래 직경 한 12.9에서 한 13.1 정도의 렌즈를 끼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중국 분들 메이크업 보면은 렌즈가 직경이 항상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3.5를 꼈습니다. 아마 중국 분들은 한 14까지도 끼지 않을까 싶은데 전 그렇게 끼면 아예 흰자가 안 보이는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제 꼬막눈 기준으로 이렇게 조금 큰 렌즈인 13.5로 착용을 해줬고요. 제가 산 것들 왕창 쏟아내봤는데 얘네로 한번 화장해볼게요. 저도 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에 이제 테스트만 해봤고 이 집에 와서는 저도 안 뜯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이랑 막 뜯으면서 이건 이렇네 저렇네 감나라 배달을 하면서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오늘 베이스는 이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패셔널 러버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벨벳 블러 라스팅 파운데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 호수는 제가 구매할 당시에 한 4개 정도로 나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두 번째로 밝은 01호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왕창 구매해온 이 더 컬러리스트라는 드럭스토어 매장이 그 한국으로 치면 뭐 올리브영, 롭스, 뭐 랄라블라 약간 요런 느낌의 그런 드럭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제품들도 보면은 퀄리티 떨어지거나 뭔가 일정 수준 미달인 제품들이 그런 드럭스토어에 막 들어가진 않잖아요. 좀 좋은 제품들 위주로 인정받은 제품들 위주로 이렇게 드럭스토어에 들어가잖아요. 인기도 많고 진짜 꽤나 인정받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요 파운데이션 제형 좀 보여드리면 되게 묽거든요. 이렇게 완전 묽은데 근데 또 마무리감은 벨벳 질감인가봐요. 벨벳 블러 라스팅 파운데이션이어가지고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파츌러로 해서 지금까지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발라놓고 그리고 제가 요 퍼프 대왕 퍼프도 좀 구매를 해왔거든요. 사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대왕 팡팡이 퍼프 이런 것들도 다 시초는 그 틱톡에서 유행했던 그 초록색 노란색 그 퍼프가 먼저 유행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초록색 노란색 퍼프도 있긴 했는데 걔는 이미 이제 유튜브에 리뷰가 많으니까 안 봤던 걸로 구매를 해와봤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대왕 퍼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샀고 이게 확실히 퍼프로 두들기자마자 완전 벨벳하게 바뀌네요. 그 광채가 거의 사라지고 매트 홈매트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텍스처 자체가 되게 묽어가지고 이렇게 스파츌러로 완전 쉽게 펴발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영수증을 지금 다시 보는데 중국에 이제 다른 색조 제품들 있잖아요. 뭐 립이나 블러셔 이런 종류는 되게 저렴한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베이스 제품이 확실히 조금 더 가격이 있어요. 이 파운데이션은 138위안이어가지고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한국 돈으로 거의 25,000원대, 6,000원대 거의 이 정도 가격이어가지고 중국 화장품 중에서도 조금 가격대가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한국으로 치면 정샘물 약간 요런 브랜드 정도 급이 아닐까 싶네요. 다른 색조 제품분들은 대부분 다 그냥 페리페라 정도의 가격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그런 가격대인데 베이스 제품은 조금 가격대가 있다. 베이스 제품 거의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가격이?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파운데이션 발라봤고 제가 조금 가까이에서도 봐볼게요.
저는 뭔가 선입견 때문인지 중국 베이스는 되게 좀 두껍게 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스패출러로 펴 발릴 때 보셨죠? 전혀 두껍게 발리지 않았고 가까이서 봐도 진짜 얇게 잘 발렸는데요? 괜찮아. 모공 커버도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지금. 이런 느낌. 사실 다른 색조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됐지만 저는 이런 베이스류는 약간 조금 걱정하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파운데이션 합격. 이 브랜드가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파운데이션은 진짜 한국 제품 같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또 이것도 구매를 해봤거든요. 걸 크러쉬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이 컬러리스트 매장 안에 이걸 크러쉬라는 브랜드 제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몰랐는데 틱톡에서 또 유명템이라고 해요. 이게 이렇게 밝은 핑크톤 컨실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앞볼 같은 데 밝혀주고 뽀용뽀용뽀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인데 저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앞볼 부분에 일단 제형감은 얇게 느껴지진 않고 확실히 좀 컨실러다 보니까 되직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네요. 약간 이제 조금 하이라이터 같은 그런 느낌도 있겠죠. 그리고 이마도 이렇게 해주고 오. 상당히 앞볼이 지금 나오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양 조절 잘해서 발라주셔야 되고. 아주 살짝의 커버력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마냥 밝기만 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진짜 약간 여기를 완전 새로운 피부로 탄생시켜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 작업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 이 틱톡이나 이런 거 메이크업들 보면은 중국 분들은 여기 요 부분을 좀 밝혀주는 거를 엄청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제가 블렌딩을 했는데도 제가 요걸로 밝힌 부분이 어딘지 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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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요렇게 완전 완전 밝아졌는데 얘는 양 조절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지금 처음 써보니까 약간 양을 많이 한것 같은데 조금 되직하고 성능은 확실하다. 아주 그 부분을 아주 빡세게 밝혀내준다. 요런 느낌이 들고. 제가 마침 눈 주변 착색도 좀 있으니까 눈 주변도 요 손등에 남아있는 걸로 같이 이왕 밝히는 김에 다 밝혀줄게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약간 볼륨 살려주면서 앞볼 나와 보이게 표현을 좀 해줬고요. 이제 음영도 좀 넣어줘야겠죠. 음영은 제가 이번에 두 개의 단계로 좀 넣어줄 거거든요. 일단 이 중국에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이 제품이 있는 거예요. 얘는 진짜 보자마자 거의 반해가지고 샀어. 아웃 오브 오피스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컨투어랑 하이라이트가 듀오로 되어 있는 펜슬. 나또 듀오 너무 좋아하잖아. 제가 또 노베브의 정체성도 듀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듀오템 보니까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오, 안에 케이스가 한번더 있어요. 깎기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 틱톡 메이크업 하는 거 보다 보면은 항상 여기 코 옆에 요런 데를 이렇게 라인을 딱딱딱 잡아가지고 코 라인을 완전 디테일하게 잡아주더라고요. 그 작업을 해주기에 뭔가 파우더 쉐딩만으로는 약간 밍밍한 감이 있으니까 중국 메이크업은 진짜 거의 컨투어가 다라고 보면 될 정도? 컨투어랑 속눈썹이랑 트임. 거의 이게 그냥 중국 메이크업의 특징이거든요. 그 특징대로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패키지는 조금 촌스러워요. 보여드릴게요. 완전 부드럽다.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엄청 진하지만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고 약간 쫀쫀하게 블렌딩 되는 느낌? 근데 또 블렌딩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림자 컬러가 됩니다. 전 이게 또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런 느낌. 또 얘도 장난 아니야. 중국은 모든 게 빡빡빡입니다. 빡빡빡. 일단 저는 애교살 넣는 거 좋아하니까 애교살 먼저 얘로 좀 넣어줄게요. 장난 아니실게요. 보통이 아니세요, 역시. 대륙의 스케일. 장난 아니세요. 평소 한국 메이크업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진하게 팍팍팍 많이 많이 두껍게 할 거예요. 도우인 스타일 메이크업 할 거니까요, 여러분. 보시다가 어머 저게 뭐야? 그 홍진경 언니 짤처럼 해가지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애교살도 평소보다 조금 두껍게 그려줄게요. 와 이거 진짜 이 밝혀주는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원래는 그냥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애교살 컨실러 저희 거라든지 이런 거 썼을 때 밝혀주는 부분까지만 했을 때는
음영을 넣어주기 전까지는 조금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거의 무슨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인스타 짤 중에 그 아이돌 메이크업이 얼마나 진한지 좀 체감이 확 오는 그런 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몬스타엑스 멤버분 이 애교살 완전 진한 그 짤 있는데 그 짤처럼 돼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중국인이 되어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 쉐딩은 제가 참고할 만한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진짜 그런 인스타 돌아다니다가 되게 많이 본 약간 이런 류의 사진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여기다가 캡처해가지고 넣어놓을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스틱 타입 제품을 틱톡에서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보통은 저도 오늘 되게 모험하는 느낌인데요. 여기에 일단 이렇게 하나 해놓고 이렇게 밝혀주고 싶은 부분 따라해볼게요. 여기에 귀엽게 약간 이모티콘처럼 넣어주고 여긴 또 이렇게 넣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포인트야. 중국 메이크업 여러분 여기가 거의 전부예요. 여기를 완전 빡세게 넣어주거든요. 난 솔직히 여기 이렇게 빡세게 넣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저는 남상처럼 돼가지고 근데 대신 이렇게 눈썹이랑 완전 연결하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빠지면은 좀 덜 남상 같을 수 있고. 와 근데 중국분들 이거 다 하려면은 메이크업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보통 그게 아니야. 이렇게 저 지금 약간 중국 스타일로 했어요. 어때요?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블렌딩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애교살 음영도 보여줘야지.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이런 퍼프로 피면은 거의 끝나거든요. 큰일 나요. 그래서 또 저희 노베부에서 이렇게 미니 퍼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렇게 블렌딩 해줄게요. 이 제품의 장점은 픽싱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그냥 너무 빠르게 펴줄 필요도 없는?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거 올린 지 조금 시간이 됐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팡팡팡팡 치면은 되게 부드럽게 그냥 싹 들어가네요. 퍼프 보면은 윗부분은 쉐딩하는 데 쓰고 있고 아랫부분은 이 밝은 부분 해주고 있거든요. 코가 갑자기 겁나 작아졌어. 장난 아니야. 이렇게 하고 여기도 살살 좀 펴줄게요. 조금 아까보다 살짝만 더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펴주고 나니까 또 괜찮죠? 코가 아주 조그만해지고 여기가 아주 쏙 들어가고 나중에 쉐딩을 한 번 더 정말 디테일하게 더 잡아줄 건데 1차로 이 정도 컨투어를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 하면 또 파우더 아주 매트매트 뽀송한 그 피부 표현도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우더는 두 개를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 핑크베어라는 브랜드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핑크베어가 이게 약간 제가 느껴지기에는 약간 한국의 롬앤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컬러들도 그렇고 핑크베어 제품 이렇게 하나 구매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패키지부터 뭔가 조금 돈 냄새가 나는 뭔가 조금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딱 나는 요 비커밍 요거는 제가 또 라벤더 같은 요런 컬러 파우더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해봤고 비커밍은 퍼프가 내장되어 있고 핑크베어는 퍼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소대 발색해볼게요. 일단 파우더도 한국이랑 정말 다른 게 한국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투명 파우더로 많이 나오고 투명 파우더가 아닌 그런 이렇게 코렉팅 되는 그런 웨이크메이크나 이런 파우더들도 보면은 이렇게 컬러가 완전 뚜렷하게 보이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중국 제품을 보면은 와 이거는 라벤더 파우더구나 아 이거는 그냥 밝은 파우더구나 이렇게 딱 보일 정도로 컬러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투명 팩트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 있는 이런 팩트를 많이 팔았어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에는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라벤더 컬러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아이보리빛 포샤시안 파우더가 좋을 것 같아서 얘로 좀 선택해서 발라볼게요. 퍼프가 따로 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웨이크메이크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한번 피부를 포샤시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부를 지금도 매트한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바싹 매트! 중국 메이크업은 정말 밤의 그 자체예요. 진짜로 가까이서 보면은 정말 어떠한 광채도 찾아볼 수 없겠더라고. 정말로 또 이제 이런 파우더는 가까이서 봐줘야 되는데 가까이서 봤을 때 네, 모공 커버 좀 잘 되고 컬러도 뭐 너무 밝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파우더 팩트는 특
추출하기 안 좋게 만들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좀 다 상향 평준화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브로우를 좀 해볼 건데, 브로우는 제가 진짜 언젠가 노베브에서 이렇게 딱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중국에 있더라고요. 이 브랜드를 베찌라고 읽어야 되는지 뭐 BC, BG 모르겠거든요. VEECCI 요 브랜드 제품이고, 보시면 이게 진짜 신기한 3-in-1 제품이거든요. 일단 한쪽에 이렇게 브로우 펜슬, 이렇게 브로우 펜슬 들어가 있고, 또 나머지 한쪽은 브로우 카라. 제가 진짜 이런 거를 꼭 만들고 싶었거든요, 언젠가. 근데 중국에 딱 있어가지고 놀랬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열면은 이것도 있어. 요 스크류 브러쉬까지 다 있어.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면은 브로우 펜슬로 그리고 브로우 카라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뭐 눈썹은 중국 메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은 다 이렇게 그리더라 약간 요런 건 없는 것 같고, 한국보다는 조금 진하다 요 정도? 요렇게 약간 진하게 그려준 다음에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브로우 카라도 해줄게요. 아, 근데 브로우 카라 컬러가 약간 아쉽습니다. 이 브로우 펜슬보다 브로우 카라가 좀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저는 약간 눈썹 밝게 표현하는 거 좋아하는데, 보면 브로우 펜슬은 이런 색깔인데 브로우 카라는 약간 이렇게 어두운 컬러여가지고 이 점은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브로우 펜슬은 되게 좋아요. 엄청 잘 그려져. 좀 진하게 그려지긴 하는데 진짜 속 시원하게 잘 그려지네. 아직은 저희 노베브에서 딱 브로우를 빨리 만들자 이렇게 된 거는 아직 없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만들게 된다면은 브로우 펜슬이랑 브로우 카라의 컬러를 좀 어느 정도 더 잘 맞춰가지고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로우 카라가 너무 어두워. 근데 또 중국 분들 보면은 눈썹을 그렇게 밝게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한국이 좀 더 유난히 좀 눈썹을 밝게 좀 청순하게 표현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요 브로우 펜슬 사용해가지고 아까 요 애교살 음영 넣어줬던 거 한 번 더 빡세게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대망의 섀도우 팔레트는 제가 두 개를 구매를 해봤거든요. 얘는 어떻게 보면 쉐딩 팔레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섀도우 겸 쉐딩 겸 약간 그런 느낌? 일단 이쪽은 뭔가 조금 좀 뮤트, 모브, 브라운빛, 조금 클리오 팔레트 같은 그런 조금 더 데일리한 그런 느낌이고, 이쪽은 그 우리 3CE에서 이번에 10개 쫙 나왔는데 그 막 블랙도 들어가 있고 되게 진한 그런 뮤트 그레이랑 막 그렇게 들어가 있던 그 팔레트 있죠? 그런 팔레트가 생각나는 약간 쉐딩 겸용, 뭐 하이라이트 겸용 막 쓸 수 있는 음영 위주의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같이 메이크업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보면은 요게 지금 여러분 비어있는 거 같잖아요. 비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약간 뭐랄까, 가까이서 한번 보실래요? 약간 딱풀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어로 적혀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번역해볼게요. 여기 위에 방법이 적혀있어. 아, 이게 와 여러분 진짜 너무 머리가 좋다. 이 부분 저도 약간 느낌이 오긴 왔었는데, 우리 약간 이런 글리터 펄 같은 거 바를 때 그냥 바르면 호도독 떨어지거나 좀 가루날림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브러쉬로 살짝 묻혀가지고 펄을 묻히면은 펄이 더 촥 잘 올라가고, 그리고 요거 묻히고 요거 요 딥브라운 컬러 묻히면은 약간 아이라인처럼 이렇게 조금 더 약간 더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주 천재다 천재. 요거 로맨틱 뷰티라는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로맨틱 뷰티 천재고, 그리고 요거는 포셀러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요 브랜드 제품도 지금 예쁘고, 아무튼 둘 다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먼저 요 컬러랑 요 컬러랑 좀 믹스를 해가지고, 섀도우를 보면은 아이홀을 조금 깊게 이렇게 넓게 넓게 많이 바르더라고요. 넓게. 발색 너무 잘 된다. 좀 아이홀을 살짝 파주는 그런 느낌으로 넓게 섀도우를 아끼지 말고 막 발라주세요. 그리고 같은 컬러 조합으로 눈을 이만큼 더 확장한다는 느낌으로 여기 밑에도 연결해서 약간 트임해주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음영은 또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믹스해갖고 발라볼게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한국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더 딥하게, 좀 더 과감하게. 뒤로 많이 많이 빼줄게요. 중국은 트임 메이크업을 엄청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또 섞어. 이렇게 둘이 섞어서 여기
뒤트임 부분에 일단 과감하게 이렇게 발라줄게요. 과감하게 많이. 요게 거의 중국 메이크업의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팬더 같죠? 요게 이게 핵심이세요.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진짜 중국 메이크업에서 거의 제일 중요한 거. 이 앞에 이 눈 앞머리 하이라이트랑 그 음영을 이거 진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런 세밀한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요 가장 밝은 요 컬러 있죠? 가장 밝은 컬러로 이때 약간 정교하게 해줘야 되니까 얘 살짝 묻히면 좋겠네. 얘 살짝 묻혀서 우리 한국에서 눈 앞머리 하이라이트 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과감하게 확 요렇게 요거야! 요거야! 나 잘했어. 중국 갔다 온 보람 있어. 응? 상해 가서 그 왕홍 언니들 보면서 열심히 공부 요거거든. 요거예요. 이게 진짜 특이하게 요렇게 되더라고. 요거 안 하면은 뭐 그냥 중국 메이크업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거의 전부예요. 진짜 이거를 빡세게 넣어주는 순간 아까 우리 넣었던 요 코 쉐딩 있죠? 요것도 자동으로 꽉 더 살고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는 펄이 아니라 무펄입니다. 한국에서는 펄 섀도우를 약간 살짝 바르고 말잖아요.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는 요렇게 무펄로 요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쉐딩도 확실히 더 넣어줄 거거든요. 요 컬러. 요 컬러 사용해서. 아까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 주변을 쉐딩으로 감싼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촥 도인한 거를. 그 주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싼다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이 맞나? 자연스럽게는 아닌 것 같고. 뭐랄까 아무튼 음영이 조금 도드라져 보이게 음영이 뿅 이런 느낌이어야 되거든요. 뿅 이런 느낌 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이제 사선 브러쉬 사용해서 아까 같은 컬러로 여기를 좀 라인을 싹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진짜 중요해. 애교살 한 번 더. 이게 중국 메이크업은 계속 계속 진해지는 게 다른 데로 이렇게 하니까 또 상대적으로 여기가 또 옅어 보이고 그래서 더 진하게 바르고 무한반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의외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애교살에 뭔가 되게 휘황찬란한 그런 펄이 바를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애교살은 또 약간 우리 그 노베우 제품으로 치면 진저 뮤트스러운 그런 컬러도 많이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 애교살에는 오늘 이 컬러랑 이 블러셔 같은 이 두 개 섞어서 이렇게 해주고 나면 섀도우는 얼추 다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라인이랑 속눈썹을 딱 하면은 진짜 찐 도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오늘 진짜 올해 찍은 메이크업 영상 중에 제일 재밌고 너무 행복해요. 새로운 도전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조금 더 깊게 얘기해볼 주제이긴 한데 저는 화장품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메이크업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메이크업 룩을 이렇게 새롭게 하니까 또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뷰러는 원래 써주던 애로 해줬고요. 일단 제가 라이너를 두 개를 쓸 건데 일단 이걸로 이제 이 위에 라이너도 그려주고 이 밑에 트임도 해줄 거고요. 이 브랜드 이름은 유키스예요. 그 유키스. 만만하니 유키스. 그 유키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하여튼 이 브랜드 이름은 유키스고 이게 이제 펜슬 아이라이너랑 또 뒤쪽에 보면은 너무 신기해. 이렇게 또 이렇게 살짝 펴주는 그런 브러쉬가 들어가 있어서 이걸로 라이너 그려주고 얘도 또 너무 신기해. 얘는 붓펜 라이너로 이제 한 번 더 잡아줄 수도 있으면서 페이크 래쉬도 그려줄 수 있으면서 보면은 이렇게 완전 블랙 아이라이너고요. 반대쪽이 핵심입니다. 반대쪽이 펄 글리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포인트 넣어주기 좋아서 일단 요 유키스 이걸로 그래서 라인 그려볼게요. 라인 진짜 중요해. 중국은요 여러분 보면은 거의 브라운 라이너를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거의 무조건 블랙 라이너고 그리고 라인을 진짜 길게 그립니다. 라인을 평소 하는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진하고 두껍게. 일단 요 펜슬 라이너는 되게 좋아요. 펜슬 라이너 되게 잘 그려주네.
이눈 앞에까지 이렇게 채워주는데 제가 원래는 한 요 정도까지 그냥 채우고 이게 제 원래 라이너랑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살짝만 아주 살짝만 더 앞으로 빼줄게요. 평소에 터주는 게 이 안에서만 끝난다고 치면은 이번에는 이 안에서 쫙 나와서 요 라인 여러분 아시겠죠? 이 라인에서 쭉 앞으로 이 앞에 몽고주름 살짝 무시하고 좀 더 나오라는 거죠. 요 정도까지는 앞으로 좀 빼주시고 이렇게 하면 앞뒤로 눈이 너무 길어 보이죠? 여기랑 완전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살짝만 연결해가지고 안에 점막을 약간 블랙으로 점막까지는 안 가는데 살짝 연결해서 이렇게 나와줄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렇게 살살살 그냥 많이 말고 그냥 살살살 포인트는 여러분 여기예요. 여기가 확 트여줄 거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트여줄 겁니다. 이렇게 요게 진짜 또 포인트. 중국은 트임 메이크업을 우리처럼 살짝 트지 않습니다. 약간 거의 옛날에 이제 우리 얼짱 언니들 수준으로 트더라고요. 이게 맞아? 언니 지금 언니 메이크업 배운 거 맞아요? 언니 지금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맞습니다. 여기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트임 메이크업은 보통 톡톡톡톡 해서 밖으로 이렇게 스머지 완전 쫙 해주고 뭔가 내가 여기를 텄어 라는 느낌 많이 없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 메이크업 특징은 이렇게 내가 트임 메이크업 했 그래요. 나 트윈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이 뒤에 달려져 있는 이 브러쉬 사용해서 스머징을 해주는데 한국에서처럼 쫙쫙쫙 막 안 보이게 하는 스머징이 아니고요. 그냥 살짝 옆으로 핀다. 뭐 이 정도예요. 블랙을 아무리 펴봤자 어떻게 안 보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보다는 훨씬 더 진한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라인 각도가 조금 더 올라가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라인 각도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그냥 올려 그렸다 어쩔래 이런 느낌으로 각도가 촥 이렇게 아 요거네. 네 비로소 제가 원하는 라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라인 오늘 빡세네. 제품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이 라이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그려져요. 제가 라이너는 저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서 라이너 퀄리티에 예민한디 이거 되게 잘 그려지네. 중국에서 그 틱톡 메이크업 보다 보면 라인을 가끔 이렇게 모양을 만든다면 거기를 색칠하는 거를 보고 라인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그리길래 그렇게 하지? 생각했는데 이 정도 라인이면은 진짜 라인을 만들어 놓고 색칠하는 게 약간 이해가 될 정도네. 여기 이렇게 살짝 연결해서 이렇게 와주다가 급경사로 팍 터주기. 아주 만족스럽네요. 나도 이제 도우인 메이크업에 적응한 거야. 이게 어색하게 안 느껴진다고 이제. 그리고 이 뒤에 이거 사용해서 약간 의미 없는 스머징 같은 느낌으로 내 라인 아주 잘 그렸죠? 이렇게 양쪽 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은 속눈썹을 붙여야 되거든요. 속눈썹이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사왔어요. 이렇게 두 개를 샀고 얘가 조금 더 데일리한 느낌 비교적 데일리한 느낌이고 요게 이제 완전 딱 중국 언니들 스타일인데 요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눈썹이 얼마나 진한지 감이 잘 안 오실까봐 제가 기존에 붙이던 속눈썹이랑 해볼게요. 거의 얘는 거의 페이드 효과로 거의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훨씬 얇고 훨씬 자연스럽고 얘는 훨씬 두껍고 훨씬 깁니다. 네. 가봅시다. 인형 속눈썹 가보자고. 진짜 이렇게 진한 속눈썹은 진짜 처음 붙여보거든요. 이렇게까지 빡센 거. 이런 느낌. 하나만 붙였는데 일단 존재감 미쳤다. 근데 여러분 속눈썹이 이렇게 두껍고 길고 난리통인데 중요한 거는 엄청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속눈썹 자체가 눈에서 엄청 막 아 빨리 떼고 싶다 이런 정도 느낌은 아니에요. 네
지금 한쪽 다 붙였고요, 여러분. 나머지 한쪽도 붙이고 올게요. 여러분, 저 지금 이렇게 양쪽 다 속눈썹 붙였고요. 속눈썹의 힘이 진짜 위대하죠. 중국 메이크업은 속눈썹 안 붙이고는 거의 못하는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네. 지금 속눈썹 이렇게 양쪽 다 쌈뽕하게 붙여줬더니 아주 이목구비가 아주 또렷해졌고, 제가 다른 건 진짜 다 샀는데 제가 마스카라만 안 사왔더라고요. 아마 속눈썹 사다가 정신이 팔려버린 것 같아. 마스카라만 딱 한국 거 쓸게요. 이 에뛰드 컬픽스 가닥 볼륨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근데 입에 자꾸 자연스럽게가 붙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안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임. 겁나 인위적인 메이크업임. 근데 뭔가 그 중국 분들을 실제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인위적인 인위적인지 어쩔 수 없이 이 화장이 되게 진하니까. 근데 뭐랄까, 그거 자체가 그냥 힙이고 바이브고 문화고 그냥 뭐 그런 느낌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요. 그 느낌이 다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그 메이크업을 안 하고 있는 내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다 이런 메이크업을 하더라고. 그리고 중국 분들 제가 실제로 보면서 느낀 게 진짜 마른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들도 너무 다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뼈대 자체가 아이브 원영님처럼 뼈대가 정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언더 속눈썹도 제대로 강조해가지고 딱 해줘야 돼서 오늘 가닥 볼륨 선택해서 해봤는데 언더 래쉬까지 붙이는 메이크업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간 것 같아. 페이크 래쉬 조금 그리고 말래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다 해줬고 이제는 뭘 해줄 거냐면 약간 디테일들을 조금 살려주는 정말 보이듯 말듯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만져주면 화장 디테일이 훨씬 더 산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줄 거거든요. 우선 여기 이 뒤에 트임 메이크업 아까 라이너하고 스머징만 해줬잖아요. 그 위에다가 섀도우로도 살짝 보완을 해줄게요. 섀도우로도 그 위를 살짝 지나가지고 여기 앞에도 자연스럽게 섀도우로 한번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디테일. 네, 이렇게 일단 딥브라운 섀도우 좀 해줬고 여기다가 추가로 이 디테일은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써온 거. 여기 좀 밝게 해주더라고요. 여기 점막 부분 여기를 확실하게 밝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로 해서 살짝 이렇게 더 터줄게요. 그리고 지금 애교살 메이크업도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더 보완. 이 상태에서 이제 페이크 래쉬도 그려줄 건데 페이크 래쉬 그려줄 때는 이렇게 손에 살짝 퍼프 같은 거를 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서 그려준 게 좋아요. 이렇게 양쪽 다 페이크 래쉬까지 그려줘서 여기가 뭔가 조금 더 눈이 좀 더 트여 보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에가 무펄로 해가지고 잡아준다고. 대신에 무펄로 하고 여기 완전 가까운 쪽에 약간 화이트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여기도 가까이에 살짝만. 너무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고 코 끝에 또 이거 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진짜 진짜 찐 마지막으로 여기 끝에 트임으로 이제 살짝만 진짜 찐 마지막. 진짜 여러분들은 거의 안 보일 화면상으로는 안 보일 디테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눈 화장만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뚝딱뚝딱 하는 느낌이겠지만 저는 이제 계속 더 공들여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눈 화장 이렇게. 와, 정말 행위예술. 이거 정말 행위예술이에요. 그러고 제가 치크는 두 개를 사봤거든요. 둘 다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는 일단 아까 그 제가 파우더 팩트 썼던 그 핑크베어 거기 거고 얘는 이제 이렇게 그 쏙쏙쏙쏙 손이 들어가는 이런 젤리 제형이에요. 젤리 제형에 약간 이런 형광빛 또는 예쁜 블러셔가 은근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봤고 그리고 이거는 듀오 브로우랑 듀오 라이너 샀던 요 빗지? 빗씨? 여기 이거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 아무튼 요 브랜드고 오늘은 약간 묻어있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해줄게요. 컬러 살짝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거 저는 세 개 다 섞어가지고
좀 진한 컬러 위주로 섞어가지고 발라줄게. 블러셔 너무 예쁜데요? 지금 블러셔 너무 예쁜데 약간 브러쉬가 성에 안 차서. 블러셔 바를 때 포인트는 이게 코 밑으로 내려가면 안 예쁘거든요. 코 밑으로만 안 내려가게. 제가 원래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바르는데 오늘은 약간은 그것보다는 살짝 바깥쪽. 약간 여기 섀도우랑 조금 연결되는 느낌도 좋을 것 같아. 중국 메이크업의 또 하나의 특징이 보면은 점을 좀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 저도 조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그 페이크래쉬 그렸던 그겁니다. 점. 번호도 메이크업 완성된 거 궁금했나 봐. 살짝 파우더로 눌러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코 그 컨투어 할 때 처음에 잡아준 그 파우더 컨투어는 그냥 이제 그냥 가이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요 섀도우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컨투어를 빡세게 해볼게요. 약간 느낌표다 요런 느낌 드신다면 그게 맞아요. 그 느낌을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요 쉐딩 사용해서 코 쉐딩을 조금 빡세게 넣어줄 겁니다. 코 옆에도 이제 다 채워주고. 뭐 부자연스럽다, 티난다 이게 뭐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 메이크업에서는 그냥 다 티가 나요 모든 게. 그러니까 막 자연스럽게 하는 거에 너무 애쓸 필요 없이 일단 부자연스럽지만 그 안에서 예쁨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턱 쉐딩은 아까 여기 있는 게 조금 더 넓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걸로. 턱 쉐딩은 뭐 얼굴형 따라 다르게 하는 거고 막 엄청 중국이라서 이렇게 하더라 이런 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보면은 코끝에 약간의 블러셔를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저도 코끝에 약간 더 불그스름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넣고. 그리고 이제 제망의 립 바르기 직전에 제가 요 예쁜 하이라이터, 제가 그 브이로그에서도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면서 막 사야겠다 했던 그 하이라이터인데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완전 조금 들어가 있는데 아주 그냥 미쳤어. 요런 진짜 틱톡 그 자체 그런 빔이에요. 얘 또 넣어줘야지. 코끝에 또 틱톡 빔? 요 느낌 아 진짜 나 소리 지를 뻔했어. 이 미친놈 이거 뭐야 진짜 미치게 빠르겠네 아주 그냥. 응? 아주 코에 은하수가 있는 듯한 요 느낌. 아우 너무 예쁘다. 미쳤네 미쳤어. 여러분 이거 진짜 사세요. 이거 뭐야 브랜드 이름도 모르겠어 솔직히. 잠깐만 영수 좀 보자. RMT 여러분 이거 진짜 사세요. 미쳤다. 이거 59위안이거든요 59위안이면 2만원도 안해 2만원도 안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여러분 이거 어떡해. 이거 미쳤네. 하이라이터 좋아하시는데 이거 무조건 사셔야겠어. 드디어 아, 여러분 진짜 긴 여정 저와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립인데 립을 또 제가 되게 많이 샀어요. 립을 제가 5개 샀거든요. 참 많이 샀죠. 인투유에서만 일단 4개에다가 컬러키 하나 이렇게 샀는데 제 기억에 제가 매트한 거 3개랑 촉촉한 거 2개 샀던 것 같거든요. 한번 싹 발라보면서 오늘 립에 무엇이 어울릴지 같이 한번 픽해봅시다. 오늘은 일단 촉촉 립은 아니야. 무조건 매트 립 발라줘야 될 것 같고 일단 인투유 요거는 사실 립앤치크 같이 되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이거 근데 이미 치크는 따로 샀기 때문에 진짜 느낌 진짜 뭐랄까 포슬포슬 그런 질감이거든요. 인투유 하면 또 약간 이런 포슬한 이런 질감. 일단 다 발라보자. 이런 색깔 진짜 옛날에 레어카인드에서나 있을 것 같은 그런 컬러. 잘 없거든 이런 컬러 요즘에는. 브릭인데 약간 MABB 브릭 같은 요것도 너무 제가 또 미지근 톤 좋아하니까 얘도 샀고요. 얘는 이렇게 아주 글로시한 약간 로맨스러운 그런 느낌이고 산 것 중에 요게 제일 예쁘네.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고급스러운 요거까지 해가지고 매트 3개 촉촉 2개 이렇게 샀는데 제 생각에는 립을 요렇게 2개 같이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2개 인투유에서 이렇게 2개 바르겠습니다. EM05랑 EM24 이렇게 2개 같이 발라볼게요. 제가 요 텍스처 테스트 해보고 나니까 립 펜슬이 아예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립 펜슬은 따로 안 샀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립 펜슬이 필요 없는 되게 쫀쫀하게 붙는. 이렇게 일단 발라요. 베이스로 바를 건데 여기 옆에 이제 원래 립 펜슬이 하는 역할이 이런 데를 좀 올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짝 스머징 해가지고 이렇게 슬쩍 발라놓으면은 이 상태로 딱 붙어. 그리고 이제 중국 립 메이크업 특징은 여기 입술 산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그 에스파의 윈터님 보면은 이렇게 있는 메이크업 많이 하는데 립 펜슬 대신에 얘로 해서 윤곽 다 보면서 베이스를 진짜 너무 예쁘게. 여기 봐봐요, 여러분. 가까이서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마치 립 펜슬을 쓴 것처럼 이렇게 포슬포슬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이렇게 이런 컬러로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립까지 싹 발라줬고요. 진짜 오늘 저와의 이 메이크업 여정 같이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진짜 이 도우인 메이크업 난이도는 정말 높지만 하고 나면 정말 나의 이목구비 모든 거를 다 재창조시키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니기 좀 어렵겠지만 네. 아무튼 저는 머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저 머리하고 왔는데 머리까지 하니까 진짜 저 약간 중국인 같지 않아요? 아니, 진짜 저도 좀 하고 놀랐어요. 이게 단발 도우인인 분들을 계속 찾아봤는데 그 단발인 왕홍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똥머리는 또 많이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막 지금 뒤에 다 난리 났는데 뭐 앞모습만 잘 보면 되니까.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이렇게 똥머리로 완성을 해봤는데 아니, 똥머리를 하니까 진짜 느낌이 확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완전 신났어요. 완전히 뭐 이대로 가면은 나한테 중국말로 말걸 것 같은데 진짜로. 완전 대만족.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메이크업 다 하고 나서 애교살 부분은 한 번만 더 터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건 중국 제품은 아니지만 노베부지만 이거를 터치를 하면 훨씬 예뻐질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살짝 플럼베일로 터치해줬어요. 그래서 뭔가 메이크업이 조금 더 완성도가 있어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입체감 있는 붉은기를 좀 넣고 싶었는데 섀도우로는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플럼베일에 살짝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했고요. 진짜 찐 마지막으로 요즘에 중국인들은 요 요정귀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다 하다가 이제 이 귀 테이프까지 붙여서 이왕 하는 거 제가 이런 컨셉 잡고 하는 메이크업 자주 하진 않으니까 이왕 하는 거 똑바로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그냥 요정귀 테이프라고 치면 나오는데 제가 여기 보면 귀가 누워있어가지고 귀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각도도 조금 더 빡세게도 할 수 있는데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면 귀가 앞으로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귀가 왜 이렇게 빨개? 아무튼 귀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귀까지 틱톡 스타일로 완성. 요 메이크업 한번 하려면은 거의 한 두세 시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데일리룩은 절대 못하고 다니지만 여기서 약간 제 얼굴이랑 좀 잘 어울린다 싶은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제 메이크업에 적용시켜가지고 네,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 이렇게 지금 촬영으로 해봤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총평 중국 화장품 색조 잘한다. 베이스도 생각보다 더 잘한다. 그리고 중국 메이크업 따라하기 빡세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